길이 좀 한정적입니다. 말 그대로예요. 흉부외과는 어때요? 말 그대로 외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급이잖아요. 특히 흉부외과는 대학병원급에서도 굉장히 급이 좀 큰 병원들이 수술 많이 합니다. 빅3, 빅5라고도 하죠. 거기다가 이제 지방 거점 병원들이 많아요. 그 정도가 되면은 이 CS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에는 흉부외과는 전공을 해서 그 힘들다는 레지던트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주 120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수면 나가는 거를 주 100시간 120시간씩 근무하면서 자기 환자 죽으면은 엄청 털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버텼는데 나왔는데 자기 몸이 좀 아파. 안 돼! 수련하고 나왔는데 전문을 땄는데 자기 몸이 아파. 혹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해. 혹은 어느 순간 자기가 눈이 시술 받아야 돼. 아파. 맨날 밤새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라는 길을 가기에는 자기가 중도 하차를 할 수 있잖아요.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. 의사도 아프니까 저처럼. 그러면은 막막해지는 거예요. 살짝. 대학병원 교수라는 길 딱 하나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혹은 좀 수술할 수 있는 전공으로 바라볼 만큼의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곳이 멋진, 물론 멋지죠. 멋진데 다양하지 못한 길이죠. 가정의학과랑 완전히 반대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부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의대생들 중에서도 몸이 좀 약하다거나 혹은 집이 많이 힘들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 몸이 약한데 어떻게 24시간, 48시간, 72시간을 근무를 하겠어요. 내가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근무를 하겠어요. 그거는 내가 쓰러지게 되면은 내 윗년차 근데 민폐고 환자한테 민폐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사실. 그러니까 선택을 또 못하게 되는 거죠. 예전에 제가 19살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의대를 합격을 하고 동네 피부과로 갔어요. 저희 엄마가 아시는 사람의 남편이 이제 하시는 이제 의원이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선생님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랑 아시니까 제가 의대 합격하면 알 거 아니에요. 저 이제 인사하고 레이저 치료 받으러 두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말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. 어, 학생 의대 합격한 거 축하해. 레이저 받아 눈 감으라고요? 네 감사합니다. 에, 그래 그 무슨 과 하고 싶어? 아 잘 모르겠어요. 어 흉부외과 멋있던데요. 어? 흉부외과 하지마. 하지마. 나중에 들었던 건데 그 선생님도 흉부외과 전공하셔가지고 흉부외과 전문의로 활동하셔서 수많은 환자 살렸어요. 살렸는데 일신상의 이유, 건강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교수 임용이 안 됐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만두시고 나왔는데 개원을 하려고 보니까 흉부외과로는 한 번 두 번 실패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용을 배우셔가지고 흉부외과 전문이신데 피부 미용으로 개원을 하신 선생님이신 거죠. 그만큼 흉부외과가 길이 좀 한정적입니다. 그리고 일자리가 많지도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.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. 흉부외과는 폐랑 심장을 보는 진짜 의사 중에 의사예요. 근데 현대의학이 아주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흉부외과가 정말 수술에 전념을 하게 됐어요. 빅5, 빅3 이런 대형 아산병원, 삼산병원 같은 이런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게 되는 거죠. 그렇잖아요. 어차피 수술할 거 다 대형병원 가고 싶잖아요. 잘하는 병원 가고 싶고 잘하는 의사를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장내과가 하는 일이 늘어났어요. 뭐냐 인터벤션이라고 요새는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습니다. 수술은 째가지고 확 이렇게 끼고 어떻게 보면은 피유린들 봤을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. 되게 침습적이고 무서운데 시술은 침습적입니다. 그러니까 수술만큼 가슴 열어 제끼는 게 아니고 허벅지나 다리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 있는 혈관을 심장을 먹은 살린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. 지금 이런 영상이 지금 보일 텐데 이렇게 심장 혈관 타고 들어가서 쫙 뚫어주고 나오는 그런 역할이 하는 게 이건 심장내과입니다. 그래서 심장내과가 이 기술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하다 보니까 심장내과의 역할이 커지면서 흉부외과는 점점 더 수술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, 큰 병원, 빅병원에서 흉부외과 파이를 키우는 거죠. 근데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?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게 되고 병원에서도 이런 느낌 드는 거죠. 우리 병원이 흉부외과 운영해봤자 어차피 환자도 안 와. 환자 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제대로 된 흉부외과 팀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? 라고 해서 예전에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3명, 4명으로 운영하던 거를 이제는 2명, 1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대형병원은 점점 더 흉부외과가 커지긴 하는데 줄어드는 흉부외과 숫자에 비해서 이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늘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흉부외과 전체적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뭐 그런 의견도 있어요. 마지막으로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부족한 건지 흉부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건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. 과연 흉부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걸까? 그 흉부외과 전문의보다는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가격이
쌀 거 아니에요. 가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병원에 죽 치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지던트잖아요. 뭐 펠로우도 있겠지만 레지던트. 아무래도 흉부외과가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보면은 과연 흉부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걸까?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부족한 걸까를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어떤 이유로 피부 미용을 하게 됐잖아요.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자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를 땄지만 흉부외과 의사로 안 살고 피부 미용으로 살고 있잖아요. 그거는 그 선생님의 이제 지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쉬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 그러면 그 의사분들을 다시 수술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? 뭐 주 100시간, 120시간씩 근무를 하면 안 되고 9-to-6 일반적으로 삼정이나 현대처럼 9-to-6로 하루에 수술 몇 개 안 하고 응급콜은 돌아가면서 받는 대신 한 달에 한두 번씩만 하고 그 정도의 워라밸은 지켜주면서 한다면은 흉부외과 선생님들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편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동기들도 제 선배들도 제 후배들도 이래서 선택을 못했구나 아 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거나 흉부외과가 진짜 의사 중에 의사라는 거는 보통 의사들은 담감을 하고 다 마음속 빛처럼 한구석에 아 진짜 멋있다. 나도 기가 된다면 나도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나도 내가 조금 더 가난하지 않았다면 나도 내가 조금 더 부자였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각자의 사정이 모여서 흉부외과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거에 대한 다 마음의 빚이 있어요. 결국 정리하다 보면은 이런 거죠. 다른 과도 사람을 많이 살린다.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고되다. 자기 몸이 갉아서 자기 생수명이 줄어든다. 세 번째, 환자 자체가 너무 어려운 환자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의사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일은 많으니까 자기 감정을 돌볼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돼.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된다. 길이 한정적이다. 현대의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다 보니까 다른 대학병원들을 흉부외과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있다는 게 되겠네요. 여기서 당연히 많은 내용은 틀릴 수 있어요. 저는 일반인 나부랭탱이고 전 좀 맞아야 해요. 3,000명 좀 넘는 의사들이 왜 흉부외과를 가지 않는지는 훨씬 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. 더 복잡한 이유가 많고 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간단히 봤을 때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